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 캠퍼스 조성과 관련해 시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완주군이 전북연구원과 주요 현안 및 지방시대 정책 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전북대학교가 남원의 글로컬 캠퍼스를 조성하기에 앞서 시민 설명회를 열고 글로컬 대학 30 선정 의미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남원 글로컬 캠퍼스는 K컬처, 커머스, 과학기술 등 3개 학부를 신설해 총 1,2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취업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타운을 조성해 남원 특화산업 분야의 기업과 연구소 입주를 유도해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완주군과 전북연구원의 정책 간담회는 이서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유치 전략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완주형 교육발전특구 조성 과제가 다뤄졌습니다. 완주군은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과 정착 방안 등을 협의하고 지역 발전의 동반자인 연구원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이 SNS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홍보 도우미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군정 소식과 축제 및 행사, 재난 정보 전파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4개 채널의 공유자가 3만 3천 명에 이르러 1년 사이 15%가량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관광 브랜드 홍보 등에서 효능감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 노사민정협의체가 원하도급 상생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결의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문에는 배려로서 노동격차를 해소해 희망 일터를 확산하고 경제 위기에 대처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4개 항의 세부 실천 과제가 담겼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